100년의 역사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대학. 2016학년도 평택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올해로 창학 103년째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 위에 초협업적 리더 양성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또 다른 100년이 기대되는 학교입니다. 평택대학교의 발전과 평택의 발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평택에 각각 100조와 60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평택은 기업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평택대학교는 취업에 있어 좋은 기회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무역의 대표 비즈니스 통로로 자리 잡고 있는 평택항이 있어서 무역 물류학과나 중국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은 해외 문화 탐사, 해외 어학 연수, 해외 교환 학생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60명에서 10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문을 넓힐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는 벚꽃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캠퍼스를 거닙니다. 캠퍼스가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캠퍼스 활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실습 여건입니다. 2014년에 간호학과 실습실인 PTU 시뮬레이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건물 한 층 전체가 실습실이며 최첨단 실습 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수준의 최첨단 시설로 실습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대학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학 중 학군단이 창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평택대학교는 학군단이 05년에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 ROTC 후보생도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학군단은 장교로 임관되어 리더십과 조직관리 경험을 습득하여 전역 후에 취업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교통편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남부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잠실역, 가락시장역, 장지역, 야탑 시외버스 터미널, 안산버스 터미널에서 1시간 이내로 학교 정문에 하차할 수 있습니다. 1호선 평택역이 있어서 지하철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평택역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역에서 학교까지 10분 이내로 도착합니다. 또한 2016년 완공 예정인 신평택역은 수서에서 KTX를 타면 약 20분이 걸려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총 1국제관 남자, 2국제관 여자, 3국제관 남녀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약 1,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이나 독서실, 로비, 카페, 매점 등이 기숙사 내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실도 생겨서 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모집 인원 대비 기숙사 수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입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는 총 24개의 학과가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13개 학과, 자연과학계열 5개 학과, 예능계열 6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977명 중에 약 72%에 해당하는 702명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세부 전형에 따른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 및 7기 위주 전형인 바른인재 전형으로 407명, 학생부 종합 전형인 사랑 나눔 전형과 PTU 인재 전형으로 234명,
정원의 전형으로는 61명을 선발합니다. 학과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은 영상에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으로 바른 인재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이며, 사랑 나눔 전형은 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다음 표에 나와 있는 조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PTU 인재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보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별 반영 비율은 바른 인재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90%, 출결 10%이고, 사랑 나눔 전형은 학생부 교과 70%, 학생부 비교과 30%입니다. PTU 인재 전형은 단계별 전형과 면접 없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서류 종합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PTU 인재전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면접을 없애고 서류 종합평가로 진행됩니다.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절반을 비실기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비실기 전형으로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은 입학하기 전 프리컬리지 제도를 통해 기초 실기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또한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모든 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종합평가 100%로 진행되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과 수능 최저 기준은 없으며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중에서 국어, 수학 교과 중 상위 3과목, 영어 교과 중 상위 3과목,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3과목씩을 반영하며 총 9개 과목을 반영한 교과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교과 성적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반영하므로 성적이 좋은 학년과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면 됩니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으며 출결의 경우는 무단 결석만 인정합니다. 100년의 역사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대학, 평택대학교에서 2016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